저는요 네? 영재. 네, 영재. 그 저희 멤버 중에 니쿤 형이. 네. 니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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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니김비. 깜짝이야. 니깜재. 그 영재가 갓세븐 중에서 가장 비주얼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. 아. 반응 왜 이래요? 나 오늘 이럴 줄 알았어. 아니, 영재. 네. 어떻게 생각해요? 그게 좀 저도 그때 전화 통화 많이 당황했죠. 네,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. 저는 절대 제가 아니고 마크 형이나 뭐 잭슨 형이나 진영이 형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이라 그때도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. 그때 촬영 전, 그때 촬영할 때도 그때 이런 분위기였어요. 잘생겼어요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래서 본인은 갓세븐에서 몇이죠? 얼짱으로? 1위? 오~ 죄송합니다. 그래, 자신감. 영재 씨, 잠깐만요. 여기 너무 경악하지 마요. 영재 씨가 갓세븐에서 비주얼 1위래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정해요. 근데 진짜 조성모 씨 닮았잖아요. 그,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오, 조성모 선배님 닮았네요. 넓게 풀어주고 싶어, 한번. 매실 대박. 매실 하고 싶어 이거. 네? 넓게 풀어. 매실. 매실이요? 매실 광고. 아, 매실이 뭐? 그 있잖아. 매실 광고래요. 어디 봐야 되죠? 카메라요. 아, 앞을 봐요. 앞을. 여기 앞에. 와우. 널 깨물었어. 깜짝이야. 잠깐만 여기 한 명 죽었어. 방금 깨물렸어. 아, 여기 진짜 깨물렸어. 진짜 깨물리셨나봐요. 자, 갑자기 뭐 바람이 오른다 이러고 하면은 여기 앞에 응급차 준비되어 있으니까. 아, 민영 씨 왜 이렇게 좋아요? 좋아서 너무 멋있어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? 잘생겼어요. 둘이 그럼 잘 되는 거예요, 앞으로? 와! 진짜 미안하다. 네.